자, 저 크레인은 300톤 크레인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트레라인데 요거는 뭐 25톤 40톤 막 이상도 싣고 다니는데 22톤 정도 나가는 돌을 지금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. 항상 뭐 변수가 많고 그래서 아침부터 했는데 차가 수배가 안 돼 가지고 요게 지금 두 번째 실는 겁니다. 아, 오전에는 그 카고 트럭이 와서 25톤 카고 트럭이 와서 저만한 돌 하나를 이제 약 22톤 정도 나가는 거를 싣고 반출이 됐고요. 지금도 저 정도 되는, 아, 이게 뭐 장비비죠, 뭐 장비비. 아, 이거 포크레인이 또 뭐 땅속에, 이게 여 위에 있던 돌이에요. 여 위에 이제 우리 여기 전원주택 부지, 예, 여기서 나온 돌인데, 자, 저 돌이 이제 그 공룡알처럼 생겼다고. 그래서 이 안에서 지구가 아마 형성될 때부터 저게 서서히 굳은 건지 최근에 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게 조금 저거보다 한 두 배 정도 컸었는데, 아, 저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, 아, 저게 벗겨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 밑에 제가 탑을 하나 해놨는데 초가집 모양으로, 아, 그걸로 해놓으면은 갓바위라고 그러죠. 그렇게 탑 모양으로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그러죠. 저분들이 돌 실는 전문가들입니다. 저희 현장에 이게 돌이 여기도 지금 이 안에도 많이 박혀 있어요. 이 공룡알처럼 생긴 게. 저게 사이즈는 좀 큰데 저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. 이제 이거 실으면 두 개 실은 건데, 자, 서로 의견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. 아, 위험합니다 사실. 그 천천히, 네. 저쪽에 또 슈레라가 한 대 와서 대기하고 있고요. 사실 뭐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데 아침부터 했는데 이제 두 개째 싣고 있어요.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거든요. 지금 뭐 여러 명이 달러붙어 갖고 지금 뭐 저게 그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도로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러가지 말라고,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뭐 돌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받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 크레인은 300톤을 드는 크레인인데 간단하면서도 말이에요. 힘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. 오늘 이게 움직이는 게 거의 1,000만 원 정도, 장비대하고 뭐 운반비하고 사람들 일당하고 해서 1,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분들은 저걸 갖다가 또 가공을 해서 그 두꺼비 같은 거를 또 큰 두꺼비 같은 걸 깎아 놓으면은 가격이 뭐 정함이 없죠. 마트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한,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저런 작업을 하고 있겠죠 아마. 모르겠어요. 저 같으면 안 했는데 저분들은, 예, 전문가들입니다. 저는 여기 현장 소장이고요.
해서 지금 이런 장면이 보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동영상을 찍어보는 거고. 자, 과정은 그래요. 뭐 저 포크레인으로 돌을 파고 포크레인 가서 또 뭐 뭐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자, 그래갖고 저 와이어라는 거를 밑으로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저걸 이제 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사람이 저 와이어를 돌 밑에다 걸어주고, 그래서 이제 그 평평한 쪽이 밑으로 오게 또 돌을 뒤집어야 됩니다. 저게 뭐 운행을 하다가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저런, 더디죠. 뭐 사실 그 작업이 상당히 더딥니다. 아, 아침에는 날이 좀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, 야, 가을이 왔구나 그랬는데, 아, 지금은 다시 햇빛이 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덥네. 덥습니다, 지금. 자, 다 된 모양이에요. 이제 발을 쳐야지. 체인 블록으로 이제 단단하게 저걸 또 묶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. 자, 저거는 이제 또 밤에 또 이동을 하겠죠? 이동을 해서 내일 또 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또 똑같이 저 크레인이 따라가서 내려야 될 겁니다.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. 저분들도 참 힘들죠? 저도 어저께는 다른 현장 가서 공구리 치고 왔어요. 도로. 50m 정도 되는 도로 콘크리트 치고. 오늘 좀 쉬려고 그랬는데, 저분들이 와서 저를 못 살게 굽니다. 하여튼 뭐 작업 과정이 그래요. 지금 이제 또 저쪽에 남은 돌이 또 있으니까, 이제 요걸 아마 체인 블록 같은 걸로 이제, 지금은 저거는 뭐 먼지를 터는 것 같아요. 도로 달리면서 뒤에 오는 차들을 돌 떨어지면은 큰일 나잖아요. 유리 파편 맞으면은 유리가 앞 자동차 유리가 나가죠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빗자락이로 막 쓸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지금 돌 떨어지지 말려고. 이건 하나는 실었고요. 이제 다음 차에다 또 실겠죠. 자,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갑니다. 자, 저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지금 또 하나 이제 또 걸겠죠? 와야를 걸어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두 개째 나가는 겁니다. 자, 또 이따가 뭐 그 상황이 되면은 한 번 더 찍든가. 아, 여기는 그 충남 마산에 있는 신종호의 전원주택 부지 현장인데요. 돌을 지금 바깥으로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와야 거는 장면이죠. 돌을 이렇게 와야를 걸어서 크레인으로다가 쓰는 거예요. 이거는 체인으로 안 묶어요? 아, 체인 넘기려고. 자, 이게 체인 블록으로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. 날 더운데 사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죠? 자, 요거는 또 이제 와야를 또
겁니다. 당기고 한번 들어오고 당기고 당기고 여기 밭을 체인으로 이제 단단히 매야지. 잠깐만요. 짧아요? 짧아? 짧아. 이건 와야 걸었죠? 와야 걸었고, 와야를 걸은 다음에 저기 와야가 미끄러질까봐 체인으로 와야하고 와야를 또 잡아주는 걸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저 밑에가 돌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들으면은 그게 잘못되면 쑥 빠져버리거든요. 그러면은 위험합니다, 여기. 네,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체인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체인 블록이라고 그러죠. 딱딱딱 해갖고 이제 조여야지. 이거 좀 크네, 이거. 이것도 상당히 크네, 이게. 이게 큰 거 아니야? 뭐? 비슷한가? 이거나, 이거나, 그렇지. 저건 어디다 실어요? 저거 지금 뜰라고 하는 거. 차 오잖아. 차 온대요? 네. 이런 거요? 아니면 카고가 오는 거예요? 아까 25톤 카고 왔었잖아. 오전에 실은 거. 카고인지 뭔지 몰라요? 네. 와봐야 알아? 네. 어쨌든 아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. 차가 그렇게 수배가 안 돼. 여기 와야가 꼬였대. 자, 한번 또 들어가지고 일단 자세를 잡은 다음에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는데, 되게, 들어봅니다. 자, 일단 들렸고, 뒤집어야지, 이제 이거를. 아마 밑에하고 위에하고 완전히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, 평평한 쪽이 아래로 가야 됩니다. 자, 이게 뒤집는 기술. 뒤집는 게 기술이야, 이게. 당기고! 당겨봐요! 당겨! 안 뜨거워지는데요? 안 와? 저기, 뭐. 이 차가 나가고 아마 다른 차가 오면은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야. 네? 실시간으로 올리는 건 아니죠? 아니요. 실시간으로 올리는 맛을 편집해야죠. 하고서. 아, 집이 당신이야.
발을 치는 거예요. 저렇게 해갖고 딱딱 조이는 거예요. 해가지고 이제 자, 다 됐습니다. 이제 출발입니다. 자, 철 가라. 자, 이게 이제 서산까지 안 되는데, 자, 안전하게 예, 가길 바라봅니다.